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주제예요. 위험한 주제. 위험한 주제인데, 진중권이가 갑자기 얘가 이상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최성애를 조사를 하고, 제가 최성애를 고발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최성애가 처음에 동양대학교의 재정이 어렵다 지방대 하면서 재정 신청을 하면서 접근했던 게 누구냐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님이에요. 그쵸? 최성애가 처음에 뭐 조민양이 내 딸같이 이쁘고 뭐 정경심 교수 그러고 조국 장관님한테 사이다 보내고 별 난리를 쳤잖아요. 이쁘다고. 근데 조국 장관님이 한마디로 동양대 재정 신청을 요구를 했는데 매물 딱 선을 걷죠. 그렇죠? 선을 걷죠. 걷는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진중권이 나와. 아, 놓치고 있던 게 있다. 뭐다? 동양대에는 정경심 말고도 동양대에는 진중권이 있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최성애가 진중권이한테도 이 재정 진중권이도 정의당 출신이고 정치인들을 많이 알잖아.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까 동양대 진중권이가 도정환 의원에게 여태까지 도정환 의원 비서진들과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성애가 진중권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진중권이는 자기 학교 총장이 부탁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의원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도종환 의원 보좌진에게 전화를 했고, 며칠 후에 최성애가 도종환 장관을 만나요! 기록에 보면 다 있어요! 2019년 8월인가? 9월에, 2019년 8월인가 9월에, 최성애가 도정환 장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로비의 중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게 진중권이에요. 나도 살아야 되잖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도정환 장관 비서진 중에 누가 진중권이의 전화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도정환 장관님도 당연히 선을 걷겠죠. 선을 걷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진중권이가 이상해졌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그 사람이 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독 조국 장관 문제 때 갑자기 진중권이가 구군 옹객으로 변했던 이유가, 그쵸? 갑자기 진중권이가 구군 옹객으로 변했던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뭔가 봤더니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최성애를 조사하다 보니까 진중권이가 도정환 장관의 보좌진과 통화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밝히면 진중권이는 사실상 진짜 저러면 안 되죠. 그쵸? 진중권이는. 왜 갑자기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최성애의 부탁을 받고 문체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도정환 장관과 연결을 해주는 과정에서 진중권이의 입김이 들어갔을 것 같고, 여태까지는 취재해보면, 그래서 도정환 의원 보좌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며칠 후에 도정환 장관과 최성애가 도정환 장관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도정환 장관이 까이고 나서 갑자기 진보 진영에게 그때부터인가 유난히 총구를 들이대고 공격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놓고 지도 뭔가를 청탁하고 로비를 했던 놈이 이제 와서 조국을 공격을 했다? 기도 안 차죠. 그렇죠? 기도 안 차죠. 여태까지 진중권이가 정의로운 척하면서 그 지랄했던 게 모두 거짓이었고, 모두 가식이었던 거잖아.
표창장 받고 정의로운 척 하면서 계속 그 비난했던 게 결국은 자기 청탁 안 들어줘서 앙심을 품고 조국을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위선자가 되는 거죠. 어? 더 수사를 해서, 아, 더 취재를 해서, 제가 진실을 더 밝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최성애 총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최성애 전화번호를 알거든요. 전화를 안 받아요. 조만간 제가 최성애 씨와 꼭 통화를 한번 해서, 너가 살 길은 진짜 이제는 커밍아웃 하는 거다, 제대로. 이제는 최성애 내가 너 최성애 고소한 사람이다. 네가 살 길은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 어? 내가 조만간 최성애도 한번 취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핵폭탄 두 개는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요. 진짜 뭔가 의욕이 있어요. 예.